Times. 네, 오랜만에 스털링 커틀러스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CT50 플러스인데요. 이걸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또 옛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스쿠터 CT100이라고 선생님. 아, CT100. 네, 기억하시죠? 아, 예, 그럼 지금도 네, 나오는데. 뭐. 지금도 나오죠. 네. 그게 이제 그 택트라고 있었잖아요. 택트, 택트 50cc. 예, 예, 택트. 그 작은 이제 스쿠터가 아, 있고 예. 이제 CT100은 말 그대로 100cc죠. 예. 125cc였나? 100cc일 거예요. 네. 99cc가 그래서 예. CT100이었던 예. 거죠. 그래서 이제 CT100은 기어를 넣을 수 있어요. 맞아요. 택트는 그냥 땡기면 그냥 나가는 거고. 자동이고요. 네, 이제 CT100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를 이제 하고 탁, 기어를 탁, 이제 네. 이렇게 밟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건데 네. 그 CT100은 그때 배달용 오토바이로 가장 각광받았던 오토바이가 CT100이었습니다. 지금도 가히 뭐 넘버 원투 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CT100 자체 모델을 본 지는 좀 오래된 것 같고 그리고 CT100 말고 CT 플러스라는 또 모델이 있었어요. CT 플러스는 뭐냐면 클러치를 안 잡고 기어를 변경할 수 있는 자동. 약간 그게 있어서 택트를 타다 이제 CT100을 타면은 오, 기어가 바뀌는 게 신세계구나. 속도를 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달용으로 고속주행을 조금 해야 될 때, 네, 그럴 때는, 예, 그럴 때는 CT가 훨씬 좋았고 네. 택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히는 구간에서 정말 짧게 짧게 왔다 갔다 할 때 네. 고를 때 되게 좋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크를 사서 쓴 적은 없는데 네. 친구들이 워낙에 바이크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게 대학교 이제 학교 앞에 자취하고 이러면은 네, 그걸 타고, 타고 올라가면은 편하잖아요. 특히 저희는 이제 좀 언덕배기가 언덕, 있고 네. 저희가 정문에서부터 좀 멀어요. 그렇죠. 서문에서부터 가깝지 정문은 네, 뭔데? 정문에서부터 이제 네. 그 중간까지 올라가려면은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택트 타고 올라간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좀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타고 다니면서 농활 가면은 이제 또, 와, 또 그런 있죠, 오토바이들이 거기? 많이 있잖아. 농활 가면 이제 또 그 어르신들이랑 맞아요. 이제 뭐 너 저 오토바이 타고 어디 좀 갔다 와 이러면 예 이러고 갔다 오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혹시 뭐 오토바이에 대한 추억 없으신가요? 저는 없죠. 뭐 저는 오토바이 큰 것만 좋아해요. 뭐 할리데이 할리 이런 거 좋아하셨군요. 저희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 오토바이를 그 원동기 면허를 따고 네. 고등학교 때도 탈 수 있잖아요. 네. 원동기 면허가 아마 만 16세인가부터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그때 이제 허세 부린다고 원동기 면허 따고 택트나 CT100은 진짜 실용적인 노선이었고 네. 그거 말고는 이제 VF 그리고 엑시브. 아, 엑시브 그거 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엑시브 그리고 이제 그 2종 소형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250cc 이상. 네, CBR 예. 이런 것들. 그때 이제 그 CBR 모델이 저거 때문에 그 비트라는 영화 때문에 네, 그렇죠.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 많이 났었어. 애들이 자꾸 핸들을 놔가지고 사실 그게 이제 뭐 CBR 정도 되면은 핸들 안정성이 그래도 뛰어난 편인데 네. 엑시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날렵하게 생기고 이런 게 좀 그 감성이랑 비슷해 갖고 네. 엑시브 사서 그걸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과부재족입니다. 네, 과부재족. 정말 위험했었죠. 네. 그래서 엑시브 하야부사 뭐 이런 하야부사. 모델들 네, 아주 인기가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또 그 마후라 뚫어가지고 소리 크게 내는 그 만행을 저지르는 네,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것도 이번 광복절에 다시 나타났다 그러던데. 그래요? 네, 복주족. 복주족이요? 야. 야, 그때 당시에는 좀 큰 사회적 문제였죠, 복주족.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뭐 추억 CT100 얘기를 하면서 추억의 오토바이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 이제 라이더 분들은 워낙에 이제 장비도 좋아지고 그 라이딩 문화도 좋아져서 뭐 그런 네 뭐 소수의 폭주족들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 없고 국도에서 가끔씩 이제 라이더 분들 만나거든요. 그러면 매너 좋으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차선이랑 네. 이런 것들 다 차량들 배려하면서 해주시고 그래서 늘 어쨌든 아무리 안전 장비를 착용해도 그래도 항상 늘 리스크가 있는 취미다 보니까 여러분들 늘 안전 운행하시고 네 그리고 도로 위에서 항상 신경 쓰시면 두 손 다 잡고 네 재미있게 쓰고, 예.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는 슈퍼커브가 대세죠. 혼다 슈퍼커브. 아 그렇군요. 네, 슈퍼커브이 네. 뭐 1억 대를 팔았다는데. 우와 그래요. 네. 엄청나군요. 슈퍼커브도 이걸 이렇게 기어를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귀찮잖아요. 네. 이걸로 바꿔주는 데가 저기 있대요. 스시마섬. 아. 그래갖고 부산에서 또 대마도까지 가가지고 네. 그걸 바꿔갖고 와요. 창조 경제네요, 그것도. 네. 네, 이렇게 CT50 때문에 네, 갑자기 네. 오토바이에 대한 슈퍼커브까지 갔습니다. 네,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팬더 시리즈를 달리면서 너무 이제 좀 잡설을 안 하고 이렇게 왔더니 맞아요. 뭔가 약간 근질근질해가지고 근질근질, 네, 불을 한번 살짝 질러봤습니다. 네, CT50 플러스. 과연 이 CT50 험싱싱이랑 CT50 플러스랑 뭐가 다를까? 클러치가 있나 없나 뭐 이런 차이일까? 클러치가
클러치가 없고 기어를 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러치 없이 기어 변속이 실제로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한 번의 작동으로 딱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원래 이제 시티 그 50 험싱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픽업 셀렉터 5의 픽업 셀렉터 그거 하나만 없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얘는 클러치 없이 예. 미드 부스트로 바로 기어 변경이 예. 가능합니다. 그렇죠. 바로 네, 한 제로 백이 엄청 빨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푸시예요. 예. 그냥 예. 누르고 또 누르면 정말 예. 이거는 저기가 클러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시티 백을 보고 만들었나 이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펙 차이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픽업이 원래는 험싱싱 뮤직맨 험싱싱에서 아, 모던 험싱싱으로 스펙 변경이 있었고요. 어허. 그래서 가격대도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109만원. 네. 기존에 있었던 점수 스쿼드로만 한번 살펴보면요. 네. 2021년에 있었던 CT50 싱싱싱 모델이 있어요. 네. 이게 80만원이었는데 그때 74.5. 오. 이 기태만 있으면 코로나도 두렵지 않다. 그때 아.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네. 저는 성실한 스트레스 스스 이렇게 들었어요. 네, SSS 성실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CT50 험싱싱 방금 말씀드렸던 모델은 74.5. 오. 작은 칼이 날카롭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는 HSS 행실 바른 스트레스 아 행 HSS 네, HSS 이렇게 드렸고요. CT SS 30HS 모델이 있었는데 이건 험싱으로 픽업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73점. 선생님 미니 스위스 나이프. 네. 저는 CT SS 30 협상. 협상. 네, SSH 협상.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스쿼드가 아닐 때는 30 험싱싱 모델이 19.5 받고 막 이랬어요. 아, 맞아요. 가성비 끝판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의료보험이 적용된 CT. 네. 좋다. 그리고 30 싱싱싱은 10이에요. 예. 초심자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예. CT 30 슈퍼 슈프림 스페셜. 와. 이 정도로 예전에 가성비템으로 극찬을 받았던 모델입니다. 예. 물론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오늘도 기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199,000원. 인도네시아. 전장 98cm. 무게는 3.60, 두께는 39 플러스 1mm, 12프레 뒤뚤레는 76mm고요. 바디는 포플러입니다. 오호.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사용되어 있고요. 락킹 헤드 머신에 어니볼 2221 레귤러 슬링키 네, 스트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슬링키. 네, 너트는 42mm. 아, 어니볼이 뮤직맨이구나. 네, 그렇죠. 지판 목재 네. 그 아쿠아 그레이 색상은 로즈우드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초크 색상, 분필색이죠. 네. 이건 로스티드 메이플이 오. 올라가 있습니다. 지팡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프렛이고요. 모던 험싱싱 픽업 세트, 원볼륨의 푸시 푸시 미드 부스트, 네. 원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 오호. 오늘 하는 색상은 초크.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핸드 앰프요.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넥상에서의 볼륨 밸런스는 되게 좋습니다. 네. 자. 좋죠? 사운드 자, 진하네요. 플러스. 이거 클러치 없으니까 기어가 확 바뀌네. 어우 막 무서우리만큼 바뀌네요. 자 마샬로 바꿨고요.
치네요. 네. 자, 듀얼리스트. 부스터 잘 먹고. 네. 아, 좋네요. 자, 헌복하자는 레드라! 그러면 4단에다 놓고 4단에다 놓고 어 좋다. 레드락스가 생각보다 진짜 강렬하네요. 네, 블랙키에 달린 것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오, 더 센데요? 약간 분명히 커트러스 단검이었는데 갑자기 장검이 되는 되고. 느낌이에요. 오, 살벌하네요 이거. 마샬 앰프 중간에다 놓고요. 네. 중간에 놓고 지금 부스터를 안 켰는데. 네. 오. 하이게인 살벌하네요. 와 이렇게 오, 충격의 하이게인인데. 좋습니다. 이건 야. 좀 락킹한 곡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사운드가 그렇죠. 무시무시합니다. 우와. 바로 반주를 쳐서 한번 들어볼까요?
뭐야 얘? 갑자기 장르가 확 바뀌는데? 이게 뭐야?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 그거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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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K2 대검. 갑자기 총검술을 K2 대검이네. 아, 그렇군요. 오, 진짜 무섭습니다. 반검이 아니었네요. 네, 저는 알고 보니 메탈 기타 알맥이. 그 과메기 비슷한 거. 과메기. 그러게요. 알맥이. 예. 알맥이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아, 좋습니다. 알고 보니 메탈 기타. 오, 장난 아니네요. 와, 미드 부스트 하나가 이 짱짱함을 확 끌어올려주네요. 역시 야, 플러스. 좋다. 네, 좋습니다. 제대로 플러스였어요. 네.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사운드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4점, 74.5, 75, 74, 74.5. 저번에 했던 기본 홈싱싱이랑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운드가 하나씩 올라갔는데 가성비가 하나씩 떨어졌어요. 예. 그냥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CT50 플러스 같이 해봤고요. 네, 아주 오늘 재미있는 기타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락킹한 무슨 학생들이 엄마나 기타 사줘 그러면 이거 사주면 돼요. 아, 그러게요. 네. 네. 너 뭐 학생이 뭐 블루스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락으로 조져요. 락으로 그냥 대검 같은 사운드로. 네. 그냥 좋습니다. CT50 플러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타들 모아 모아서 또 선생님과 함께 버즈비 클래식으로 클래식 데이, 예. 둘이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